네, 지금 제 옆에는 제57회 백상예술대상에서 TV 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을 받으신 주인공이 계십니다. 김소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Next to me is Miss Soyeon Kim, who is the winner for the Best Actress in the TV category for the 57th 백상 Arts Awards.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표정이 지금 마음을 만약에 뭐 다섯 글자로 표현을 하신다면 뭐 어떻게 네. 될까요? If you can describe your feelings in five letters, what would that be? 이런 영광이 야, 정확하게 지금 표정과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막 얼떨떨하시고 기쁘기도 하시고 그러시죠? 혹시 무대 위에서 이 얘기는 했었어야 되는데, 깜빡했다 이런 얘기가 근데 있을까요? 제가 지금 사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지금 아까 물어봤는데 기억이 안 나서 네. 우리 펜트하우스가 좀 시즌 3까지 이어오는 네. 작품이잖아요. 흔치 않은 작품인데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는 팀들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단한 카트도 소홀히 하지 않거든요. 정말 열정적으로 해주시는데 진짜 제가 대신해서 받은 것 같아요. 정말 진심으로. She conveyed her biggest thanks to her team, Team Penthouse. 그러면 이제 상을 받으셨으니까, 백상에서 상을 받는다는 거는 우리 배우 여러분께 어떤 의미일까가 좀 궁금해요. 김소연 씨라면 또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의 상이 어떤 의미일까요? What does today's award mean to you? 제가 데뷔한 지가 28년째인데, 아, 벌써요? 근데, 지금 8년째인데, 아. 제그 연기자 생활을 하면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나는 꼭 백상이라는 무대에 나도 한번 초대돼서, 초대만 되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상까지 받아서, 정말, 너무 영광스럽고, 정말 노미네이트 된 것만으로도 그날 하루가 저한테는 너무너무 영광이었는데, 진짜 지금 아직도 꿈꾸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꿈을 이루셨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이보다 축하할 일또 있을까 싶은데, 사실 저희가 이거 티슈 있으면 먼저 좀 드릴까요? 네. 아이고. 이렇게 무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이 백스테이지 인터뷰 현장에 들어오셔서도 눈물을 글썽이실 만큼 김소연 씨에겐 참 소중한 오늘의 백상예술대상입니다. 이제 여기서 끝내실 게 아니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쭉쭉 더 배우 김소연으로 승승장구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계획 같은 거 혹시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What do you plan to do in the near future? 이제 6월 4일 날 이제 대장정의 마지막 시즌을 보여드리는데 그때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